안녕하세요.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박은비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곳 바로 경기도 평택 진위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거의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볼 수 있는 이 시점. 내가 사고 싶은 지역, 앞으로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입지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조건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LG 디지털파크 바로 앞 입지가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오산과 접해 있는 평택 진위면 이곳에 1659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얼마 전 인근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산업단지 발표로 이곳 진위면이 무척 뜨거운데요. 인근 오산 안성까지 그 영향이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 분양가로 선보이는 이곳은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계약 조건도 1차 계약금 1,500만 원으로 정계약이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거기에 드레스룸 붙박이장은 기본 제공, 발코니는 무상 확장. 큰 혜택 또한 추가 비용이 크게 없어 입주 만족도가 높을 듯합니다. 새로운 핵심인 바로 이곳,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 진위 서이스타일스의 대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곤리 239-3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대지 면적 약 22,400평,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에 1,659세대, 규모 17개동 대단지입니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9타입, 71타입, 84타입 규모입니다. 주차 공간도 세대당 1.3대씩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착공은 올 8월 예정되어 있어 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진위 서이스타일스의 교통편도 우수한데요. 1호선 오산역과 진위역 두 곳에 모두 2km 이내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해당 지하철을 경유하여 향후 GTX A노선, KTX, SRT, 동탄역으로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IC가 지근 거리에 있어 자가용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접근하기에도 탁월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7년 오산 망포 도시철도가 확충 예정으로 향후 교통우제는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생활 인프라와 학군 또한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우선 단지 주변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메가박스, CGV 등의 쇼핑 및 문화시설, 그리고 한국병원, 오산 문화거리 등 모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군 또한 정말 좋은데요. 단지와 맞물린 곳에 갈고초등학교가 있어 A급 초품화 단지로 불리고 있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약 2km 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전학군이 배치되어 있어 자녀들의 원스톱 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입지에 있어 주변 개발 호재와 배후 수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 규모의 약 215만 평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발표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60만 명 고용 창출과 700조의 생산 유발이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직장, 주거, 근접성을 갖춘 것은 물론 향후 배후 수혜 단지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에 있고 사업비만 해도 약 4천억 원 규모이며 향후 다양한 업종이 입점되는데요. 그로 인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 진위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직주근접 산단으로 회사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로서 상당한 매력을 가진 입지입니다. 네, 유니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모형도로 준비된 다른 타입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59타입, 그리고 71, 84 이렇게 세 가지 크기의 형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니트는 총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도로 나머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 C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27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희소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월세를 주고 수익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1 D타입인데요. 이 71 D타입의 모형도를 보시면 지금 자녀 방으로 쓰실 수 있는 침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 세 번째에 창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더욱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세대 내에 팬트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이 71 D타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침실에 이 안방에 준비되어 있는 드레스룸을 보시면 굉장히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71 D타입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84 ABC 타입 중에서 B타입 모형도를 보시면요, 먼저 84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알파룸이 준비되어 있어서 방을 총 4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가변형 벽체가 있는데요, 이 벽체를 허물고 큰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방을 두 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변형 벽체는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84 B타입의 모형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에 준비된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왔지만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알파룸이 제공되기 때문에 방은 총 4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 타입 기준으로 전 타입이 모두 이렇게 가변형 벽체를 허물고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가변형 벽체를 세우거나 허무는 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59A타입 유니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 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제 양옆으로는 이렇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신발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은경도어로 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실 때 이렇게 옷 입은 거, 옷차림새를 한번 다듬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일상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어서 설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현관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쁜 중문을 열고 또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용 욕실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욕실, 공용 욕실에 이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공용 욕실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옆에 준비된 아이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방으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1인용 침대와 책상, 그리고 뒤에는 창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자녀 옷 깔끔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쭉 들어가면요, 와, 거실이 정말 넓게 나와 있는데요, 이 거실 바닥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가변형 벽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인데, 벽체를 세워서 방을 총 3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벽체를 허물고 큰 거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벽체를 세우셔도 그리고 없애셔도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거실 옆에 준비된 또 팬트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팬트리도 정말 넓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청소기나 다양한 물품 넣어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또 이렇게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열었을 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책 같은 거 넣어두셔도 되고 사용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시면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공간 이렇게 뒤쪽으로 와보면요.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업무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쭉 지나서 한번 주방 공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방 보시면요. 지금 여기 식탁 그리고 D자 형태의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 식탁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안쪽에 D자 형태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래에는 빌트인 전기 오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덕션 3구나 아니시면은 가스국탑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에 또 렌지 후드가 깔끔하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요. 주방창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통풍 가능하고요. 환기 정말 잘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식기세척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 위로 상부장, 하부장에 물건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정말 많기 때문에요. 이 주방도 활용도가 정말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저희 또 이제 다용도실 살펴볼 텐데요. 타워형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용도실이 정말 넓은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이쪽에 또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있기 때문에요. 이 집도 환기가 정말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또 안방도 살펴볼 텐데요. 와, 안방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2인용 침대 들어가고도 양옆으로 공간이 정말 많이 남고요. 뒤쪽에는 발코니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발코니에 청소용 수전이 또 달려 있고 위로는 지금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빨래 널어두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식물 키우셔도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보시면은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방에 준비된 드레스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은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로는 시스템 선반을 놓고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러를 넣으실 수 있는 자리도 충분하고요. 뒤쪽으로는 자,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간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뒤로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도 환기가 정말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또 물이 튀는 게 방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저희 59 A타입 살펴봤습니다. 71 B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도 양옆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 면에는 이렇게 브론즈경 도어로 된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 매무새를 다듬고 나가기 정말 좋겠죠? 자, 전신 거울이 설치된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안쪽으로 열어보시면은 신발 위에부터 아래까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뒤쪽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온 가족이 신발 넣으실 수 있을 만큼 공간 정말 충분하고요. 아래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여기도 공간 띄워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공용 욕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용 욕실 보시면요. 뒤로는 이렇게 욕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슬라이딩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침실도 이렇게 아이방으로 꾸며놨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침대 들어와 있고요. 1인용 침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책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이 공간이 바로 붙박이 장이고요. 아이 옷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붙박이 장까지 그리고 넓은 창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터서
넓게 넓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벽체를 세워서 아까 보셨던 방처럼 하나를 더 만드셔서 방을 총 3개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실을 넓게 사용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터서 만드셔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벽체가 올라가면 이 공간부터 여기까지가 거실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뒤에는 아주 큰 창이 달려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실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71타입에도 또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히든도어처럼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를 열고 나면은 아주 넓은 팬트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엔 이렇게 골프백도 넣어두실 수 있고 깔끔하게 청소기 넣어두실 수도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팬트리 살펴봤는데요. 그럼 옆으로 가서 한번 주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주방도 보시면은 지금 병렬형으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병렬형 식탁도 동선이 정말 편리한데 여기에 또 큰 장점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문이 닫혀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셨을 때는 그냥 문인데 열고 나면은 또 다른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주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거 안쪽에서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주방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각 싱크불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다용도실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다용도실도 지금 타워형 건조기와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 뒤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가 또 됩니다. 자, 저희 주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방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도 정말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이렇게 2인용 침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넓은 발코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피 공간과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앞쪽에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 슬라이딩 도어 열고 나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한쪽에는 스타일러 넣어두셔도 충분한 자리가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조금 작지만요. 앞쪽에 파우더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더룸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납장도 활용도가 높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옆에 또 부부 욕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부부 욕실 여기도 지금 슬라이딩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 튀는 게 방지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 71B타입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평형대인 84타입이죠. 자, 84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좀 다른 점은 이제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똑같이 브론즈경 도어로 된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나면요. 지금 자,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워서 설계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골프백 넣어두셔도 되고 다양한 물품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먼저 공용 욕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뒤로 욕조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간격이 넓기 때문에요. 이 집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한번 침실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침실 지금 아이 방으로 꾸며놨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싱글 침대 들어올 수 있고요. 뒤로는 책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뒤에 이렇게 큰 창과 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앞에는 아이 옷 깔끔하게 넣어두실 수 있는 붙박이 장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긴 복도를 따라서 또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재로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책장과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자녀 많으신 분들이라면 자녀 방으로 꾸미셔도 되는데, 저희 아까 59 타입이랑 71 타입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실을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여기 벽체를 허물고 그냥 넓은 거실로 쓰셔도 또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벽체를 세우거나 허무는 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안쪽에 또 팬트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아까 현관 팬트리가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팬트리도 한번 보시면 정말 넓어요. 안쪽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건 정말 많이 수납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저는 진짜 그냥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넓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거나 물건 넣어두셔도 되지만 이런 공간을 또 활용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 안쪽으로 따라서 또 거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보시면요. 지금 여기 평형대 대비 정말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했을 때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가 30평대지만 40평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거실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창도 정말 크기 때문에 조망권도 정말 좋고요. 위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로 보시면요, 거실에는 아트월이 포세린 타일로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넘어가서 한번 주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와, 여기 주방도 정말 넓게 나와 있고요. 앞에는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의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주방 넓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전기 오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인덕션이나 가스 쿡탑, 하이브리드 쿡탑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독립형 렌즈 후드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된 상부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은 하부장, 정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또 이제 다용도실도 한번 보실 텐데요. 다용도실 보시면 타워형 건조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뒤로는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는 창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안방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안방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2인용 침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발코니에 청소용 수전, 그리고 위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또 설치되어 있고요. 자, 뒤에는 대피 공간과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또 부부 침실의 중요한 공간이죠. 드레스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드레스룸도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켠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로는 옷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는 창이 있고 안쪽에는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간도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부 욕실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불 튀는 게 방지가 되겠죠? 저 여기까지 84 타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지니서이스타일스 아파트 분양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향후 입지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인근 구축 기준 평당 시세가 1,000만 원 전후이며 오산 구도심은 1,100에서 1,400만 원대로 형성된 단지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단지 가격을 보면 평당가 1,360만 원에서 1,410만 원, 물론 저층과 기준층, 고층 분양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59 타입은 3억 초반대, 71 타입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마지막 84 타입은 4억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니 서이스타일스입니다. 현재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얄층 동호 지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물량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방문 예약은 사전 방문 예약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대표 번호 또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예약 주셔서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박은비였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